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네, 우리 형준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4736님. 형준 오빠 덕분에 팝송이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네. 아닌 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 노래는요. 네.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제임스 잉그림이라는 팝송 팝 아티스트인데요. 옛날부터 나오신 가수인데. 네. Just Once라는 노래 그리고 뭐 Forevermore라는 노래도 정말 좋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좋은 노래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네. 멋집니다. 네, 그리고 0608님, 에이, 우리 준 오빠 천상의 목소리 세계 문화유산 1호 지정이셔 라고 하셨네요. 영광이 있을 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37님, 네. 천상의 목소리, 아, 자꾸 이러지 마요. 아니, 진짜요? 정말 감미로워요. 따뜻한 네. 커피 같다는, 에이, 따뜻하지 않고 냉커피 같잖아요, 저는 약간. 네, 아니에요. 딱딱하니 목소리가 따뜻해요. 아주. 너무 따뜻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김미선 씨가요, 저기 영스라는 글씨는 누가 썼을까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 사인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가 네. 쓴 거예요, 직접. 저희가 아까 와서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멋있지 않아요, 저거? 아유. 원래 보는 라디오 할 때마다는 네. 그 정민 씨랑 저희 사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그게 붙어 있는데 오늘 형준 씨이기 때문에 아. 직접 이렇게 브로마이드 붙였는데요. 오늘까지만. 아우, 또 다음에. 그러지 마요, 진짜. 옆에 이렇게 조그만 칸이라도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다음에 나중에. 또 와요, 정준 씨. 약속해요. 알았어요. 또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 통해서요. 지금 이 브로마이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아, 요 노래가 제가 처음 형준 씨를 만났을 때 녹음실에서 네. 네. 기억나죠? 뭐요? 형준 씨 말고 또 다른 형도 계셨고 많이 계셨는데 많은 네. 분들이 연습한 노래잖아요. 저스턴 사람 노래가.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감명받은 노래고 이 노래. 네, 그때부터 들으면서 와 과연 언제쯤 형준이가 이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듣게 됐는데 네.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냥 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아닙니다. 진짜로. 기종 씨도 빨리 라이브 빨리 해주게 해주세요. 이제 네, 라이브 들어야 되겠어요. 기종 씨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보컬 실력도. 다음에 진짜.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기타 치면서 꼭 보여주세요. 야, 기타 기대됩니다. 많이 네, 보여주세요. 아, 오늘도 기타 배우고 왔는데. 아, 손이 근데 부었네요. 아직도 못 쳐요. 잘 미치겠어요. 좀 약간 그래도 그 코드 하나 배워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세 개나 배웠다, 몇 개나 배웠다 이럴 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진짜로 긴 시간이 걸려서 배워도 너무나 뿌듯하고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잖아요. 기분 좋고 끝이 없고 네. 너무 배울 게 많고 모든 분들에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식이든 음악적이든 네. 뭐든 네. 공부하는 건 배우는 자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모두.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것보다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홍준 씨가 그렇죠.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모두 도전하지 말고 일단 하나 완성하고 하나 완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게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네. 진짜 좋은 거니까 네. 한 우물만 일단 여러분들 파시기를 바랄게요. 멋진 개구리가 되세요. 한 우물만 열심히 다니는 저희는 1부 끝곡 띄워드릴게요. 네, 이은희 씨, 김수진 씨, 정미영 씨, 이순미 씨의 신청곡입니다. 네.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팬. 야,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 Yeah. 난 돌이킬 수가 없죠. 오늘 밤도 입을 맞추고 싶어 베개를 꽉꽉 잡겠죠. 오늘이 우리의 첫 만남이 맞는 거겠죠. 그런 문답은 언제나 당신만 하는 거겠죠. 나는 그대 두 모습에 오늘도 말을 걸겠죠. 왕상 같은 건데도 떨림에 인사를 건네줘. 이 세상에 모두 길을 막아줘. 그대만은 내 말을 들어줘. 멀어지는 그대 두 모습에 굳어가는 날은 들어줘. 멀리서 저 멀리서 좀이 되어가 어디에서 그대 볼 수 있을까. 가질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서라도 만질 수가 없어도 그저 헛된 꿈이라도 말할 수가 없어도 멀리서 숨어서라도 널 oh, 사랑한다고 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 머릿속에서라도 만질 수가 없어도
않고 있을까 그대 무슨 일인지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시리 가득한 그대 얼굴 난 볼 수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어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오늘 하루만은 날 반가워 잘 있었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알아나죠 같이도 만질 수 않을 수도 없는 그대여 오늘 밤도 나 그를 만나러 가요 내 꿈속에서라도 모두가 말리고 내 사랑 비웃더라도 미쳤다고 모두가 말하고 온 세상 지우더라도 당신은 내 건데 보잘 것 없는 시선들에게 뺏겨왜 눈은 절대 못해 나만 바라보게 해줄게 모든 걸 다 줄게 입 맞출 때 세상을 다 가져다 줄게 절대 날 떠나가지 못하게 불이 꺼져버린 가슴에 가둘게 You are my star I'm your number one fan Baby please take my hand 가질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서라도 만질 수가 없어